이 이야기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소녀와 한 남자, 그리고 소녀들이 신데렐라라는 꿈의 무도회로 나아가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소녀의 이름은 타치바나 아리스, 어디에나 흔히 있는 12살의 초등학생입니다. 귀엽고 공부도 잘하며 어른스럽게 똑부러진 그녀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착실하게 생활하는 바른생활 어린이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일상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평범한 타치바나는 다른 편에서는 아이돌 타치바나 아리스와 활약하는 주니어 아이돌, 머리도 좋은데 아이돌까지 하는 그녀는 동급생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으니 아직 그녀는 정식 데뷔를 하지 못한 연습생, 프로젝트에 활동하는 것도 아닌 그저 레슨만 반복하는 연습생이지만 그녀는 아이돌이라는 꿈을 품고 구박받는 신데렐라처럼 참으며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 그녀에게 온 커다란 기회, 제3 예능가의 아이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드디어 꿈의 한 발자국 다가간 것에 부푼 마음을 품은 한편 아직 그녀는 바쁜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전하지 못하며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합니다. 어느 건물에서 나오는 작은 이 남자, 이 이야기의 마법사가 될 남자입니다. 오늘도 영업을 뛰며 정신없는 사원 1 일상을 보낼 때 부장에게서 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는 곧도록 자신이 원하던 프로듀서로 승진하게 되며 아이돌들을 직접 프로듀스할 수 있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이 남자가 품은 커다란 꿈, 앞으로 일할 사무실에서 어떤 아이돌과 만나게 될지 가슴 속으로 두근거리며 순수하면서도 밝고 깨끗한 노동자로 자신보다 커다란 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인은 냉혹하니 축하라는 면모로 바로 술자리로 끌려가지만 작아도 사인이니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드디어 제3 예능가가 시동이 걸리는 날, 오늘은 그첫 미팅으로 사무소에 모두가 모이는 날입니다. 타치바나를 필두로 모인 친구들은 전부 작네요. 그렇습니다. 회장의 명령으로 시작한 이 제3 예능가는 주니어 아이돌을 육성하는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모인 친구들도 전부 13세 미만의 소녀들, 제일 높은 나이가 12살인 유소녀들만 모인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아이돌이 되고 싶은 꿈만큼은 나이와 키보다도 컸던 만큼 드디어 과에 소속된 그녀들은 아이돌이라는 첫 페이지와 함께 어떤 프로듀서가 올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것에 지친 어린이 3인방은 다다다를 시전하며 프로듀서를 맞으러 갈때 마법사가 드디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사고가 있긴 했지만 드디어 모인 제3 예능과, 하지만 이첫 만남은 그렇게 좋지 못했으니 이야기가 서로 부족했던 만큼 아이돌들은 프로듀서가 누군지 몰라 놀랐고, 프로듀서도 자신이 맡게 된 아이돌들이 주니어 돌인 것에 당황합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어른이 온 것과 왠지 실망해 보이는 그의 얼굴로 인해 망가진 분위기. 타치바나는 프로듀서 변경을 요청한다 하고 프로듀서는 아직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요청하며 첫 만남부터 삐걱거리지만 그녀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진 그 프로듀서는 자신의 꿈이고 이 아이돌도 꿈을 위해 나아가는 만큼 여기선 어른으로서 확실히 너희들의 프로듀서가 되겠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정식으로 전합니다. 첫 만남이 삐걱거리긴 했지만 드디어 제3 예능가의 본격적인 시동과 그녀들의 신데렐라의 마법에 걸리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했으나 이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 오늘 일은 레슨이라며 사과하고 그렇게 레슨으로 이어집니다. 레슨이 끝나고 걸어가는 저녁 노을이 지는 길거리, 마법사와 소녀는 자신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돌을 동경하여 아이돌이 되고 싶은 타치바나, 반짝이는 아이돌이 좋아서 같이 동경하는 저편을 보고 싶은 프루서, 그의 눈동자에는 썩은 어른의 탁한 눈동자가 아닌 진짜 꿈을 동경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순수한 소년의 눈동자였습니다. 아직 그를 의심하고 있던 그녀지만 이 남자랑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마음을 품고 다른 신데렐라들과 함께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일하는 끝이 납니다. 드디어 명작 코믹스가 애니화, 이번 1화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코믹스도 코믹스 나름의 맛이 있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원작의 재해석과 함께 더욱 다양하고 세밀한 묘사가 가능한 영역인 만큼 원작에서 세밀하게 묘사되지 못한 아리스의 부모님에 대한 묘사, 아리스가 제3 예능가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 그리고 149 멤버들의 진지한 만남과 프로듀서가 어째서 제3 예능가를 담당하게 되었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었죠. 거기다 어째서 제3 예능가가 결성이 되었는지랑 그 만들어진 속에서 보여주는 예능계의 어두운 면도 잘 보여주어서 현실적인 면도 엄청나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편은 아직 웹 연재판의 1화 분량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섞어서 원작으로 따지면 딱한 편만 진행이 되었지만 그만큼 그 안에 볼륨을 넣어서 깊게 만들었다는 뜻인 만큼 원작하고 다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전개도 오리지널리틱해서 다른 이야기를 보는 느낌도 강하게 주었습니다. 스토리의 흐름은 오리지널로 흘러갔지만 원작의 틀, 즉 제3 예능가의 멤버들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등은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었고 너무 엇나가지도 않아서 만족스럽게 보았습니다. 이 덕분에 원작을 본 사람들도 보지 않은 사람들도 무리 없이 볼수 있게 아주 틀이 잘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토리의 부제의 중심축인 거울이라는 의미도 잘 살렸는데 아리스가 등장할 때마다 보여주는 거울을 통해 부제랑 함께 아리스의 외면과 내면이 교차되며 다양하게 고뇌하는 모습도 잘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했던 포인트는 프루소의 눈동자 연출이었습니다. 맑으면서도 마치 거울처럼 비춰지는 깨끗한 눈동자, 썩은 어른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순수함과 동경, 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연출이었죠. 이 남자야말로 진정으로 꿈을 논할 수 있고 누군가의 꿈을 지키고 이뤄줄 남자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었는데 원작에서도 완성형 프로듀서로 나온 만큼
이 연출을 통해 더욱 믿음직스러운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좋았습니다. 거기다 앤이라는 특색을 잘 살려서 조연들의 묘사도 엄청 잘 살렸는데 아리스의 부모님의 비중도 많이 나왔고 그녀의 학교 친구들의 등장은 아리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였던 만큼 잘 표현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드디어 코아로의 보이스를 완벽하게 듣게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성우는 코모리 유리시라는데 엄청 귀여운 보이스라 만족했습니다. 성우 소개는 다음에. 거기다 이번에 성우가 바뀐 트레이너 자매들 중 루키트레도 나와서 신데렐라 시리즈의 서브 캐릭터도 잘 챙겨주는 것을 어필했으며 동시에 애니메이션 배경이 되는 세계선 역시 시리즈의 설정을 잘 보여주었는데 배경을 보면 이전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에 사용되었던 미시로 프로덕션의 흔적이 보이며 아리스가 간 건물도 마치 미시로의 신간 건물을 떠올리게 해주는 내관이라 아마 애니는 U149와 신데렐라 애니를 잘 섞은 세계선으로 보입니다. 최근 반난 행보 때문에 참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우리의 싸이게가 믿음을 주니 다음화도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 이하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